사모다움 선교회가 제1회 홈커밍 데이를 개최했습니다. 지난 3년 동안 사모다움 대학을 수료한 사모들과 목회자 부부를 초청한 이번 행사에서는 행복드림 심리상담센터 대표 신현태 목사의 목회자 부부의 성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. 이어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의 복화술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순서가 이어졌습니다. 함께 살아간다는 건 같은 방향,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가는 길이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. 사모다움 대학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모님들의 눈물을 보면서 이 시간이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귀한 시간인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사모다움 대학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사모들의 지성과 영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